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경험 부족에 따른 미숙함을 우려했던 양산시 의회가 출범 2년차를 맞으면서 양산시 산하기관장의 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제8기 양산시 의회가 출범 2년차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11명에 더불어민주당 8명, 모두 19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양산시 의회는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초선으로 채워지면서 경험 부족에 따른 운영 미숙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과거 시의회처럼 여야 진영 간의 지나친 대립으로 의원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재현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범 1년이 지난 양산시의회는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며 여야를 떠나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양산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양산시 산하 기관장은 시장의 임명 이후 반드시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요즘 청문회 하듯이 우리 시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획기적으로 좀 안 나아지겠느냐. 또 의회도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 되고 시장님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내정해가지고 이사장으로 안치으로 해서 우리 시의 발전이 한 발 앞선 게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끝난 양산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석규 의원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를 도입해 보조금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산시의 지난해 예산 1조 6,800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2,400억 원가량의 운영이 지금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무조건 또는 선심성 보조금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민간 보조 사업들이 지자체 장들의 선심성 예산으로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 제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범 2년차를 맞아 시정에 대한 견제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진 양산시 의회에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